네. 제 신발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뒤에 있는 게제 신발장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리고, 뭐제 아끼는 신발들, 몇 가지는 오래 신은 신발들도 있고, 하나씩 하나씩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맨 왼쪽부터, 여기 또 업템포가 있네요. 이게 근데 되게 오래전에 사갖고, 네. 좀 많이 달았어요. 제가 업템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닥에서 찍어서 문워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잘 되고, 투박한 그런 이미지를 되게 좋아해서 업템포가 있고요. 이런 것들, 에어포스 올백이죠. 근데 이건 연습할 때만 가끔씩 신고, 로우탑입니다. 업템포가 또 있어요. 업템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되게 아껴 신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또, 유니크하기 때문에, 네, 업템포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에어포스. 네, 이건 또 선물 받은 신발인데, 네, 잘안 신습니다, 이건. 에어포스가 되게 편하게, 뭐, 무슨 스타일이든 잘 어울리죠. 네, 또 여기 업템포. 이건 데님이라고 하는 건데, 예전에 명동에서 샀어요. 근데, 네, 이거를 신고 너무 많이 춤을 춰갖고, 여기 이런 데 보면은, 예, 다 그냥, 망했어요, 이거. 조단. 예, 핑크 색깔. 핑크 색깔의 포인트로 있는, 예, 조단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나이키 팩토리에서 되게 싸게 줬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갖고 있는 에어포스, 올백, 미드탑. 문워크가 굉장히 잘 되는. 자, 그리고 이것도, 이건 되게 유니크한 신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에어맥스랑 에어포스랑 합친 포스맥스라는 신발이에요. 이것도 예전에 선물로 받았는데 되게 유니크하죠? 이거 되게 예뻐요. 색깔도 여기 보면은 포스라고 적혀 있고 찍찍이로 포인트로 또 이렇게 찍찍이가 있고 위에는 에어맥스라고 적혀 있는 조단 원. 조단 원. 검은색 배경에 이것도 밑엔 또그 깔창이 빨간색이야. 조단, 또, 예. 노란색. 이건 포인트로 많이 신는 신발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이거는 잘, 춤출 때는 잘안 신어요. 이게 또, 이렇게, 여기 부분으로 굽혀져갖고. 선물 받은 신발이에요, 이것도. 예. 예쁘죠? 에어 조단. 이거는, 이게, 에어맥스 업템포인가? 맥스 업템포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라고 여기 적혀있고. 이것도, 최근에 한번 딱 갔다가 춤 한번 춰갖고 완전 들어오셨어요. 이건 예전에 이태원에서, 이태원 나이키에서 샀었습니다. 업템포가 또 있네요, 여기. 올백, 화이트. 이거 리셀가 좀 있는, 네, 화이트. 화이트가 은근히 관리하기가 편한 게, 스니커 화이트라고, 화이트 케어 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하얘지는데, 그리고 좀 말려야 되는데, 네, 이런 걸로 이제 또 케어해주고, 이게 이름이 뭐였다? 닉스. 업템포 닉스. 닉스입니다. 파란 색깔. 닉스. 오예. 그리고 이거는, 산지 얼마 안된 업템포입니다. 최근에 나온 업템포. 네, 이건 되게 싸게 샀어요. 세일할 때 사갖고. 이거는 또 좋은 게, 막 신어도 되는 게, 여기 밑에가 검정색이잖아. 그래서, 뭐, 막 신어도 여기가 뭐, 해지는 게 별로 티도 안 나고, 네, 그래서 그냥 막 신습니다. 깨끗하네요. 에어포스. 네, 신발들이 되게 뭐 특별할 건 없죠? 다 에어포스 아니면 조단, 뭐 업템포. 이거는 덩크. 이것도 색깔 이뻐서 샀는데 덩크. 귀엽죠? 아, 그 중간에 이게 있네. 아, 이것도 되게 귀여운 신발이에요. 이거는 리복 거예요. 네, 나이키가 아니라 리복. 리복 카미카제라는 신발인데 되게 귀엽게 가끔씩 포인트로 신고 싶을 때 귀여운 신발 리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어모어 머니. 머니. 신발이 되게 가볍고 가끔씩 신습니다. 문워크도 잘 돼요. 나이키 코르트. 네. 기본적인 기본템이죠.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게 꽤가 있는데 이게 밖에 없네요. 이게 신기한 게
보면은 봐봐. 찍찍이. 찍찍이가 있잖아요. 근데 더 대박인 건 이 뒤에 Let's Dance라고 적혀 있어. Let's Dance. 근데 그렇게 춤출 때 막 엄청나게 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빨간 색깔 조단이 있습니다. 스카치로 여기 이 코 부분. 코 부분이 포인트로 스카치가 되어 있는데 색깔이 좀 너무 스페셜하다 보니까 가끔씩 신고 있는 조단입니다. 검정 색깔 신발이 있는데 나이키 에어플라이트. 네, 이것도 검정 색깔 귀엽죠? 네, 에어플라이트. 아, 여기 또 업템포 시드니가 있네요. 완전 업템포 신발 중에 최고 중에 하나죠, 시드니. 이거는 예전에 그 정발했을 때 구매를 못 해갖고 나중에 동대문에서 지하에 거기 희귀 신발들 많이 파는 거기 매장에서 비싸게 주고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냥 막 신는 신발. 그리고 이건 되게 신기한 거 두 개 보여드릴게요. 파이썬이라는 신발인데 근데 이게 뱀가죽이야. 뱀피, 뱀피라고 하거든요. 이게 다 뱀가죽. 그래서 나이키 에어 파이썬 이라는 신발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 아, 이거는 뭐 버려야 되는. 이거 예전에 그 뭐였지? 계승자라는 그 코미디 프로에 나갔다가 이거 신었다가 완전 뭐 쓰레기가 됐네요. 여기 뭐 그 로고 가린다고 뭐야 테이핑 하고. 이거는 근데 신발 되게 예쁜데 이걸 세탁하든지 한번 버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은 신발 에어포스 짱이죠. 오늘 또 이거 신고 춤춰갖고 여기 앞에가 더러워졌어. 나중에 다 클리닝 해야 됩니다. 하, 이것도 되게 오래 신었어요. 조단. 이쁜 조단. 강백호 신발. 그리고 에어포스. 검정색인데 스웨이드 재질. 스웨이드 재질에 이거 겨울에 신으면 되게 따뜻해요. 스웨이드 재질에 에어포스.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이제 춤출, 요즘엔 그냥 춤출 때만 신는, 이게 완전 여기가 딱딱해갖고, 이거 봐봐. 완전 쓰잖아. 이거 조단인데 이것도. 이거는 그냥 연습할 때나 그냥 막 춤추고 싶을 때, 여기, 그러니까 춤을 추다 보면 이쪽, 안쪽이 되게 많이 닳거든요. 이런 자세로 신발을 신고 이런 자세를 하면 바닥이 좀 지저분하면은 여기가 완전 닿는단 말이야.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춤추고 싶을 때 이거 신습니다. 아, 그리고 업템포. 이거 또 나온 지 이제는 좀 됐지만, 예. 나름 신상 업템포. 그리고 이게 있네요. 와,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는 이제 구할 수 없는. 근데 이것도 너무 막 신었다. 업템포 트리컬러라는 제품이거든요. 보면은 검정색, 회색, 하얀색이 같이 있는 트라이컬러. 트리컬러, 세개 색깔. 되게 예쁘죠? 완전 이거는 뭐 신고 가면 이제 패셔니스트가 되는 거지. 아, 여기에 아디다스 워커가 있네요. 아디다스 워커. 네. 워커는 이거 하나 있습니다. 아디다스. 덩크죠? 네, 덩크. 와, 이건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네, 노란 색깔. 그리고 이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업템포, 검정 색깔, 네, 거민, 오리지널 업템포. 네. 또 업템포가 하나 더 있어요. 하, 이거는 신기하죠. 이쪽은 파란색, 이쪽은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네, 조단 하나 더 있고. 이것도 참 예쁘죠. 초록 색깔. 초록 색깔로 돼 있는 조단이 하나 더 있는데, 네, 이것도. 안쪽이 또 초록색이에요. 두 개. 뭐가 더 예쁜가요? 이게, 이름, 이거는 업템포 라이트본, 예, 라이트본이라는, 색깔입니다. 약간, 뭔 색이야, 이게? 라이트본, 말 그대로 라이트본 색깔. 이름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업템포, 이게 이름이 뭐였지? 하자마자 춤을 춰갖고, 여기가 바로 달았어요, 여기. 그래서. 아, 근데 이거 이름이 뭐였지? 또 파란 색깔 계열의 에어 코르트.
그리고 에어포스 갈색깔 예쁘죠? 갈색깔 에어포스. 하, 이거 진짜 예쁘다. 아, 이것도 신기하지. 이거 나이키 포스인데 예전에 샀던 건데 여기 한글로 적혀 있어. 나이키 그냥 해. Just do it. 뭐 저는 되게 예뻐서 샀는데 이거를 되게 별로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 뭐 예쁘냐고. 나는 예뻐서 샀어. 카미카제 하나 더 있네요. 카미카제. 리보 카미카제.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깜지가 있습니다. 깜지는 검정색이에요. 얘는 또 검정색 깜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지만 핑크 색깔 옷을 입고 있는 깜지고요. 얘는 이제 두 살 됐거든요. 두 살 된 깜지가 여기 있습니다. 얘는 귀엽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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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그 영희가 있습니다. 영희는 이제 나이가 좀 먹었어요. 얘는 쫄보입니다. 찐따. 그래서 깜지가 영희를 항상 괴롭히는. 네,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제 신발들 그냥 심심해서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제가 춤을 또 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발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죄다 또 신발을 많이 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신발만 신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신발 또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안 사는데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려봤고요. 인사 감사합니다.